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라라공주라고 합니다. 올마이티 TV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강릉은 옛날부터 문양의 도시이며 물 좋고 산 좋은 살기 좋은 우리 강릉이지요. 강릉에서 이렇게 라라공주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강릉 시민들이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많은 축하를 기대해봅니다. 그렇죠. 강릉뿐만이 아니고 요 강원도 지역에서 1번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도 지금 현재는 이 전환 안에서는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이 길을 오시기까지는 힘든 여정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날 어린 소 시절부터 신을 갖고 있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기에까지는 파란만장했던 저에 대한 사연을 제가 지금 현재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두 가지를 크게 했었어요. 네네네. 한가 공장도 했었고 젓갈 공장도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도 참 열심히 하니까 모든 앞이 다 보일 정도로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경영을 하고 있는 옛날 초당 순두부 그곳에서 어느 날 오로라 공주님을 만난 인연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인이 탁 들어오시는데 네. 일반 여인들하고 분명히 틀렸습니다. 네. 미모도 뛰어났었지만 보는 순간에 제가 왼쪽 눈에서 불이 탁 튀더군요. 아, 뒤에 벽난로처럼? 네네. 그래서 그 후에 만나서 저에 대한 애로도 얘기를 드렸고 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신을 이 몸에 이렇게 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아왔느냐 하면서 거기에서 동기가 됐습니다. 지난날 저를 다시 돌이켜 봤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무당이라 이러면 머리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낮게 봤어요. 그렇지만 막상 제가 이렇게까지 되기까지에 그동안의 많은 고통과 저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앞으로 어떤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한테 저에 대한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물 흘 내리듯이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